뭐 기름진 땅도 아니고 뭐 이 당시에 석유 관심을 가졌을 리는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이쪽이 이 사람이 생존에는 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 아라비아 반도 내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당시의 역사를 간단하게 본다면 2세기경입니다. 하드리안 황제 때 로마의 그 하드리안 황제가 로마를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그 당시까지 이름이었던 우루살림을 엘라 캡톨리나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그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 이 도시를 아이라 캡톨리나로 바꾸는데 이 이름은 주피터에게 헌정된 도시라는 뜻입니다. 주피터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민족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저런 그 주피터에게 헌정된 도시로 바꾸고 여러 가지 어떤 우상들을 갖다 놓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로마와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시다시피 이 예루살렘은 좀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는 가장 요충지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페르시아와 비잔틴의 그 싸움하는 그 갈등하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한때는 그 비잔틴이 또 한때는 페르시아가 서로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육박전을 하게 되는데 614년이면 이제 무함마드가 살아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때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십자가, 이 성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혔다라는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나 이쪽에서는 굉장한 유물이죠. 이걸 그때 시폰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약 15년 뒤에 이번에 비잔틴의 반격이 일어납니다. 헤라클리오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다시 빼들고 그때 시폰으로 가져갔던 예루살렘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유대인들을 계속 그 로마에서 좀 피해를 보죠. 학살을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계속 그 로마의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와서 정착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엑소더스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632년에 무함마드가 사망하고 나서 정통 칼리파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이슬람 영토 확장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주로 이 7세기, 6세기 말, 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동지중에서 양상은 비잔틴과 페르시아의 양상, 그 갈등과 전쟁의 양상이었는데 633년에 이제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무함마드가 살아있을 때도 확장을 하면서 비잔틴과 페르시아가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이게. 비잔틴과 페르시아가 엄청난 강국인데도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무함마드 이슬람 군대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양대 강대국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국력이 이제 피폐해 있는 상황이었고 또 각종 전염병이 돌면서 요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면서 여러 가지로 국력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제 늙은 곰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젊은 이슬람 군대가 페르시아와 그리고 비잔틴과 각각 전쟁을 하면서 계속 승전을 합니다. 그래서 633년에 이슬람 영토 확장 전쟁을 시작하는데 약 4년 뒤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슬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 과정입니다. 633년에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쪽은 비잔틴 세력이고 이쪽은 페르시아 세력입니다. 그런데 양쪽을 동시에 공격을 해요. 군대를 두 개로 나누어서 비잔틴 공격하는 조와 이쪽 그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조로 나누어집니다. 거의 계속 승전을 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점령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약 2년 뒤에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점령하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쪽으로 서쪽으로 서진을 하면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계속하면서 이비리아 반도까지 확장해 가는 거죠. 634년에 다마스커스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펠라 그 다음에 약 2년 뒤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 때 그 전쟁을 했던 그 기록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왈리드라는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포위를 하는데 곧바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를 하고 약 6개월 동안 그 상태를 유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사정책 같은 것들, 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물과 식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약 6개월 동안 포위를 한 상태에서 항복을 계속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그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이 이슬람군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소식이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에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원군을 보냈어야 됐는데 그 당시 비잔틴 황제는 헤라클레오스 황제였습니다. 근데 헤라클레오스가 지원군을 보내질 못해요. 그 이전에 헤라클레오스 황제가 직접 이슬람군이랑 전쟁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헤라클레오스가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상 포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소프로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대주교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종교인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행정 책임까지 맡고 있는데 약 6개월 동안 서로 대치를 하다가 소프로니우스가 이제 항복을 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항복을 하고 항복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서약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재밌다고 보는데 보통은 군사가 국력이 강한 데가 약한 곳을 치면 그냥 쳐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군대를 밀어붙이면 끝인데 이 당시에 그 637년경에 이슬람 정복 활동이 시작되고 있을 때 이슬람의 최고 책임자는 우마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칼리파 우마르였는데 이 우마르가 전쟁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일종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점령을 하는 건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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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라고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너희들이 수락하면 그냥 항복해라라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아랍으로 그 오호다 우마리아라고 하는데 우마르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프리누스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 우마르 서약, 뭐 아랍으로 오호다 우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이러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렇고 우마르가 예루살렘들에게 하는 안전서약이다.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 당신들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해 줄 거고 심지어 당신들의 종교의 모든 의식에 대해서도 안전을 보장한다. 그리고 개종할 필요도 없다. 즉 우리가 공격하고 점령하지만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재산과 당신들의 종교를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는 거죠. 이게 아랍어로는 지제야라고 하는데 세금만 내면 당신들의 생명과 재산과 종교까지도 보장해 주겠다라는 우마르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당연히 소프리누스에게 아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소프리누스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항복하기는 당연히 싫었을 겁니다. 더 지키고 싶지만 그러나 저 본국에서의 지원도 없는 상태고 이대로 계속 전쟁을 하다가는 그 결과는 뻔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프리누스가 우마르에게 답을 보냅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알려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칼리파 우마르가 이 도시에 칼리파 우마르에게
이 도시 사람들이 하는 맹세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요구하면서 아래 의무를 수행한다라고 소프리우스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잠깐 그냥 볼까요? 우리 지역에 수도원이나 교회나 수도사를 위한 성소를 세우지 않겠다. 예배당의 복구가 필요해도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복구하지 않을 것이고 무슬림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무슬림들이 우리 교회에서 쉬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고 나그네와 행인을 위해서 예배당의 문을 열 것이고 손님으로 오는 무슬림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할 것이고 무슬림을 반대하는 자를 교회나 집으로 들이지 않을 것이고 무슬림을 속이고 배신하지도 않을 거고 아이들에게 꾸란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지도 않을 거고 개종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가족들이 이슬람을 개종하는 것을 막지도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의복, 모자, 터번, 신발 또는 머리카락을 감은 무슬림이 흉내내지 않을 것이고 무슬림처럼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식의 이름 쿤냐라고 합니다. 뭐 이건 아랍식 특한 이름 방식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은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검을 차지도 않을 것이고 무기도 소지하지 않을 것이고 술은 판매하지 않을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옷을 입고 허리 벨트를 묶을 것이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양민지 교수님 발표할 때, 딥니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복장 중에 보면은 그 몸에 노란색 터번이나 노란색 신발을 신게 합니다. 이게 딥니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은 너희들만의 독특한 복장에서 아무리 멀리서 보더라도 니들의 누군지 그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상당히 좀 굴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등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감내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쭉 지킬 건데 대신에 무슬림 너희들이 이슬람 너희들이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달라. 물론 세금은 내겠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소프로니우스가 이 서한을 보냅니다. 이슬람 측에, 이슬람 군대 쪽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군대에서 이것을 받고 칼리파 우마르가 메디나에 있다가 제루살렘으로 직접 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항복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소프리누스가 성을 열고 나와서 칼리파 우마르를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슬람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소프리누스가 그 에이라 협박을 보내면서 스스로 인정한 것은 스스로가 딥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딥미란 아시겠지만 이슬람권에서 비무슬림으로 사는 사람들을 딥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종교가 없는데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딥미도 안 되겠네요. 종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에서 뭐 만약 가톨릭이나 또는 뭐 이제 뭐 크리스천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딥미라고 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든지 간에 계급 제도는 있습니다. 사회 제도는 있습니다. 저는 차별 없는 세상 이런 얘기를 뭐 언론에서도 하고 TV에서도 많이 듣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차별이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차별은 있었지만 차별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이데아의 세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 세계에서도 기본적인 이슬람의 이념은 알라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회적인 차별은 있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인간 세상인데. 근데 종교적으로 차별을 준다면 무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슬림은 당연히 1등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졌을 것이고 딥미는 2등 시민, 특히 이 딥미들은 꾸란에서도 아흘키탑이라고 해서 그 책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기독교는 이슬람에서도 사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유대교들, 저 기독교들이나 유대교들은 2등 시민으로서의 그 위치는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등 시민인 무슬림과 2등 시민인 그 딥미들은 사회적인 차별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안에서 공존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꾸란에 보면 2장 256절에 종교에는 강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9장 6절에 보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종교가 있고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슬람에서는 기본적인 취지가 나의 종교를 너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독교와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데 이슬람에서는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종교를 지켜라. 괜찮아. 대신에 뭘 요구해? 세금을 내라라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등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수용을 하는데 그 대가로 사회적, 종교적 자유와 신변의 안전 자치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딜을 한 거죠. 그리고 딜미로서의 의무는 지제야, 세금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법을 따라야 되고 아까 양민지 교수님 발표했을 때 잠깐 보였던 의복의 표시, 특히 노란색을 표시를 하고 무기 소지 금지하고 건축물도 제한합니다. 교회를 짓는 것은 좋은데 이 교회가 이슬람 사원보다 높으면 안 돼요. 더 크도 안 되고 그리고 탈 것도 제한합니다. 낙타나 말은 무슬림들이 타고 이 사람들은 딤미들은 뭐 당나귀 같은 이 정도 탈 것을 제한합니다. 공중 목욕탕 사용도 일정 부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딤미들은 법정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두 명 이상이 돼야 돼요. 한 명으로서는 법정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 아마 당연히 제한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제약을 스스로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과 재산과 종교의 자유를 이제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이슬람화된 지역을 통치하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기독교를 강요를 했을 때 그들의 통치 방식과 그리고 비잔틴의 통치 방식과 그리고 이슬람의 통치 방식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기독교화와 이슬람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슬람화가 굉장히 좀 유연합니다. 속된 말로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무슬림들이 착해서 이슬람 뭐 종교 자체가 훨씬 더 관대한 관용적인 종교라서 무슬림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 이익이나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슬람화의 과정을 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슬람 점령을 하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은 별도의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거기에 일부 관리들은 들어가 있겠지만 주둔군이나 군대들은 별도의 지역에 성 밖에 따로 마을을 지어서 삽니다. 그걸 암사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칼리파, 이대 칼리파 오마르의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섞이게 되면 보나마나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정복군들이 피정복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공격이나 탄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예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마 쓸데없는 경비나 이런 부담들을 좀 그 비용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감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통치 부담이 경감을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무슬림들은 부족 단위 집단입니다.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리고 이 정주민이나 이런 국가 운영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군사적으로 정복은 특정 지역은 정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행정적으로 통치한다는 얘기는 또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통치나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미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피정복민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통치를 스스로 운영을 하게 하면서 어떤 실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하나의 그 전략으로서 지세야, 인두세를 걷고,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포교에 이슬람을 확산시키는데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제야의 징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되면은 지제야를 안 내도 돼요. 그러면 이슬람 중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건 전쟁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비가 들 것이고 또 공동체가 점점 더 확장이 되니까 통치 자금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의 주 수입원이 지제야였는데 이 지제야를 많이 받아야 국가 통치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건데 무슬림으로 만약에 개종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제에 대한 대가로 이들은 기층민 및 기층문화와의 공존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즉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너희들 점령을 했는데 굳이 간섭하고 개입할 생각이 없어. 그냥 너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종교도 그냥 그대로 유지해 하는 정책을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점령했던 지역이 예루살렘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넘어와서도 그렇고 문화의 우월도로 따져보면 자기네들이 군사적으로 정복한 지역의 문화 우월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의 어떤 문화 수용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선진 문화를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문화지만 그 문화의 우수성을 또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선진문화의 수용이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결국 중세의 약 1000년 동안에 그 유럽이 잠자고 있을 때 이슬람 문화가 그 중세 지중해 문화를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층 문화와의 어떤 공존 정책, 굉장히 개방된 정책, 이런 포용 정책,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차별적 신분제도는 유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딥미제도 같은 거죠. 다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우리는 1등, 너희들은 2등. 이 구분은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또 그래야만 기존 그 무슬림들, 오리지널 무슬림들, 아랍인들에 대한 아마 관리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화 정책을 하면서 기독교 유대인들을 관계해서 본다면 유대인들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약자였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세력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탑니다. 근데 이것은 동시에 기독교인들을 견제하는 그런 효과도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정책들 대부분이 우마르가 있었던 그 초기 이슬람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슬람 확산이 되는데 좀 뭐 이집트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좀 마그립 지역도 그렇고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정복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전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비잔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의 세금을 내고 비잔틴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과거 비잔틴 시대보다도 더 상황이 나은 거예요. 그때도 세금을 냈었는데 비잔틴보다는 이슬람이 내는 세금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종교도 그냥 니들 종교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포용 정책을 펼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해볼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다들 이민족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를 추구한 현실적인 정책이 이슬람화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하는 데까지 지금 생각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슬람화의 과정을 보고 있는데 이 이슬람화 과정이 시대가 바뀌면서 우마이 아빠시아 왕조로 가면서 좀 변질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관리자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관리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변질이 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슬람화 정책이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공부하다 보면 이슬람화의 어떤 전략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